저기에 저 여기 아까 잠깐 들어가 보자는데 왜 감추는 거 있잖아요. 그물로. 그늘막. 그물망처럼 위장망. 그럼 아까 저 소리는 어디서 난 거야? 그러게. 여기 전기 다 끊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스위치 틀어봤잖아. 지금 전기가 끊겨 있는 상황에서 그 잠자라고 쟤 또 저기서. 나도 봤어. 너 잠깐 기다려봐. 내가 딴 데 훑어보고 너를 좀 불러야겠다. 우리 일로 걸어 나갈 수 있어? 내가 나가볼까? 조심해야 돼. 오이. 아, 나 뒷골 땡겨, 여기서부터. 아, 머리 아파. 아, 머리를 한 대 왜 맞은 기분이 들지? 저는 개인적으로 탐험할 게 많은 건 좋은데요. 겁나 넓습니다. 아, 나 목 너무 아프다. 아, 예, 뭐지? 여기는 뭐 하는데? 이거 봐, 전기고 뭐고 다 끊겼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봇대를 봐도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뭔데 이렇게 깊어? 잠깐만, 숨 쉬게. 야. 이건 뭐야? 화장대. 아, 이발사. 아. 그 군인들 그 머리 빡빡 미는 그거. 미용실. 클로닝 룸 딱 저기에다 되겠네. 여기가 이발사, 미용 뭐 이런 거. 이건 뭐지? 농약? 그치. 이거 여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넓어? 일로 나가는 건데? 응. 이거 뭐 하는 데지? 어, 혓바닥 냄새 이상하다. 공기 중에 왜. 그러게. 오지마, 그래. 오지마. 저기, 쌤. 아. 우리 지금 후레쉬 피치. 오지 말라고 그러네, 여기를. 근데 여기 뭐지? 아, 나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 지금. 아, 기분 들어. 24살. 아까 저기 뛰어다니는 애랑 다른 애야? 다른 애. 여긴 뭐야? 아, 그냥 별거 없는 폐기물? 발전실. 아, 전기. 여기 보면은 반드시 장갑을 끼고 정전됐을 때 발전기를 수동 운전하여. 아까 그러면은 아까 그 24살 남자가 전기 먹고 죽은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럼 우리가 건전지 입에 대면 그 맛 있지. 그게 뭐다? 망간 그 냄새. 아,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25. 뭐지? 아, 이거 화장실. 그럼 여기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아니지. 샤워실, 화장실. 아, 분리되어 그렇구나. 아, 분리됐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아, 그런. 여긴 샤워하는 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
세면도구 있고. 저 화장실에는 꼭 애들이 있어, 하나씩. 오. 근데 장쌤, 저 화장실 저 끝에 그 옆에 거기 남자 여기 손 여기까지 잠겼어. 잠겼어? 그러니까 그 지금 열은 거 요쌤 이거 거기에 손이 반만 나왔다 들어갔거든. 근데 이거는 잠겼어. 그냥 일반 변기 있어? 아니 없어 아무것도. 그럼 물품 보관 같은 거 그런가 봐. 저기 장쌤 있는데 저기에 젊은 여기. 얼굴은 안 나와. 봐봐. 저기에 젊은 얼굴은 안 나와. 봐봐. 나 봐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옆으로 갔나? 어찌됐든 요게 8만 보였습니다. 옛날에 여기 푸세식이었던 것 같아. 여기가? 응. 그래서 빠지지 않았나? 에이, 무슨. 그래서 8만 보일 수 있지. 우리 여기 탐험했나? 어. 여기가 그. 여기가 뭐였지? 숙소. 아, 나 구조를 생각을 못하게 못 보겠어. 이봐, 뭐가 있었어. 오! 저긴 또 뭐야? 정비창고. 아, 창고로 썼는데 왜 너는 어디에 있다가 저기 한 거냐? 창고인데 진입을. 오. 최고봉이다. 최고. 이 누가 그래? 대박 그릇 같은 거야? 저기 뭐 먹은 뼈다구가 있잖아. 우리 시계 가고 있어. 시계 가고 있어. 우리 시계하고 맞지 않아? 맞아요. 근데 저게 한 6분 정도 늦는 거 같아. 뭐지? 안개탄도 있어. 달력은 언제? 2020, 지금이잖아! 2024년도면.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 노가다, 누군가가 작업하는. 여기도 시계 있다. 여기 습도까지 있는 건데, 10시, 시계가 작동을 해. 10시 31분. 그리고 여기 이거 센치 뭐 이거잖아. 매장 규격을 차 시장 물자 종합 현황 여기 기록된 건 18년도잖아. 그죠? 근데 달력은 24년도야. 막 오바이트 쏠려. 아니 근데 여기 이 안에가 여기가 사실 이건 뭐지? 저기 이제 응급 아이 워시 눈에 뭐 들어왔을 때 응? 이게 놓는 위치를 이렇게 해놓는 거야? 공구 모양대로 걸어놓게끔. 근데 여기서 목을 매릴 만한 데가 어디야?
요 뒤에. 천장에 뭐가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나? 제독반 독을 제거한다는 거지 제독반이. 그치. 제독반. 그럼 화생방 가스. 근데 어떻게? 막 오바이트 할 것 같아 나. 어떻게? 아 몸이 공중에 떠서 흔들려 끈에 매달리듯이 흔들지 말고 영가가 확실하게 말을 해줘 나한테. 그러지 말고. 15 2015인지 15년 전이라는 뜻인지. 15년 나 여기서 죽어. 여기서 목을 맸는데 어디다 맨 거지? 아니 이 끈을 할 데가 어디 있나? 나 여기 죽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군인도 자살을 하나? 자살하지. 괴로워. 아, 목이. 저기, 매그넘이 뭐야? 매그넘? 총 이름이 매그넘이야. 얘 지금 매그넘 얘기해, 매그넘. 권총. 매그넘 총알 꼭 대가리가 뭐야? 탄두. 매그넘 탄두. 여기가 뭐 매그넘이 왜 있어 있는 거야? 나 군대를 안 가서 몰라. 공군 장교들은 권총 차고 다녀. 매그넘 얘기만 해. 매그넘. 매그넘 아까 그 대가리가 탄두라고? 탄두. 그럼 방사선 우라늄 이런 건 뭐야? 여기가 제독 그 독을 없애는데 그런 거랑 관계가 있어? 그러게요. 제독반이라는 거는 특수한 저기가 아니면 있지를 않는데. 매그넘만 얘기해. 매그넘. 그 다음에 그 앞에 뾰족한 그거. 그거. 그 다음에 이 목 매달아 죽은 애가 뭔가에 책임이 있었어. 근데 이게 막 무슨. 이게 피폭 비슷하게 뭐 핵 뭐. 우라늄 막 이러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말을 하면은 여러 닫혀. 내가 말을 하면 여기서 여러 닫혀. 여러 닫히기 때문에 나보고 총대를 매래. 아니 네가 총대를 왜 그냐? 이 씨발 새끼야. 네가 총대를 매.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야. 그게 뭐야? 내가 총대를 매야 되게끔. 그 위에 누군가가 이 새끼야. 그치 몰라야 될 은폐를 하고 숨겨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지.
그게 있어? 2015년도를 얘기하는 건지 15년 그러니까 2015년도인지 15년 전인지. 지금 여기에서 근데 자꾸 매그넘 얘기만 해. 그거에 네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책임을 져야겠어?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위에서 반대를 하고 사인을 서류에다가 뭐를 하고 그거를 도의적인 책임 뭐 단체에서 크레임을 걸고 막 이런 군대가 뭐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조국을 위해서 총대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목을 맸어. 아, 나 여기서 빨리 탈출. 근데 참 신기한 게 생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게 이게 폐쇄되어 있는 군대, 폐 군대에. 아, 어깨 너무 아프다. 아, 올라타서 아직도 무거워 죽겠어. 좀 이따. 아, 약간 마지막까지 누가 여기에 생활 흔적, 생활 반응이 좀 있었던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고의적으로 이 땅을 지금 이렇게 그치. 팠잖아. 근데 이게 10년, 20년 된 게 아니야. 판 지 얼마 안 돼. 근데 이거는 뭘 찾기 위해서 판 것 같기도 하고 모양이. 연못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나? 아, 연못은 아니고 뭘 찾... 훈련할 뭐가... 때 벙커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는 운동장에 이걸 만들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부대에 오래됐으면은 여기가 공군부대 이전에 또 뭔 시설이 돼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6.25 전후 그러니까 뭐 그거 일제시대에 또 그렇고 야? 그렇지. 아니면 뭔가 뭐 중요한 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아, 저 나무 있는데 저게 저 후레쉬 지금 간 거 여기 오, 저기에서 일단 한 명은 아니고 저기에 세 명, 네 명. 근데 이 옷이 그 장쌤이 얘기하는 그 개구리 그 옷이 아닌데 황토색. 아니 황토색도 있지만. 그냥 초록 색깔 같은 우리가 6.25 전에 그게 초록 색깔? 그냥 국방색 단문 산 색깔 그건데 좀 상당히 꼬질합니다. 그거랑 누런 색깔 있죠. 그거랑 왜 같이지? 그 일본 군복 같은 색깔인데 쟤는. 아니야 그 저기 봐 이게 베이지색 이거보다 진해. 그러니까 그게 요 색깔 절대 친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일본 황군이라 그러잖아. 아무튼 그쪽에 한 세네 명 모여 있고 군복이 이렇게 개구리 남자들은 알아듣죠. 알록달록한 게 아니라 그냥 통 이렇게 그냥 한 가지 색깔. 나 일로 온 거 맞아? 아니 우리 위로 왔지 반대로. 안 가본데. 아 안 가본데 아니 그게. 가야지. 가야지. 저 달 좀 봐. 홍어리 떴어, 홍어리. 봐봐. 여기 뭐지? 오. 여기는 도움산 안에. 오. 저게 내가 지하시설이 있냐고 물어봤잖아. 벙커? 그럼 저거는 엎드려서 총 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봐야지 궁금한 건. 왜 약간 지하 공간이 보이지? 이게 뭔가 구멍을 막았어. 여기 겉에는 비상 모래집이라고 썼는데 콘크리트로 위에를 덮어 막아버렸어.
근데 나는 이 땅 밑으로 어떤 공간이 보여. 지하 뭔 공간이 있는 거지. 지하 공간인데 지하 공간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역자, 여기가 길고 요 끝에 약간 꺾여져서 이렇게 긴, 이렇게 긴 기역자 공간이 자꾸 눈앞에 보이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도면을 본 적이 없잖아. 그 공간을 자꾸 보여주고, 아까 그러니까 자살을 했지만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자살로 뭐를 덮는 과정. 아까 우리 일로 들어온 데 맞아요? 아니에요, 반대로 한 바퀴 도는 거지. 지금 다른 곳이지? 뭐라고 써 있어? 헐, 여기는 폭발물 저장 구역입니다. 비인가 차량 출입 금지,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폭발물이면 아까 그치. 고식이 아무튼 탄약 뭐 이런 거. 웬만하면 이제 내리고 와. 나 어깨 많이 아파 진짜 너. 나 지금 내 등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친구한테 너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저기래요. 수리탄 같은 거 뭐 무기 있잖아요. 그거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라고. 근데 쉬쉬쉬하고 보상은 받았다는데 이게 사실이야? 귀신들도 하도 거짓말을 해. 여기가 중요 무기가 있고 뭔가 연구를 하고 뭔가 생화학 무기가 있으면 주변에다가 지뢰를 매설해놔. 접근을 못하게. 그래서 그치. 나는 그걸로 죽었는데 보상은 해줬다.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이게 터져서 뭐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눈꽃 내 등 뒤에 좀 편하게 올라탔대. 아니, 아유. 너무 팔에 어깨가 축 쪄서. 이건 뭐야? 왜 그래? 이 건물은? 이거는 망 보는 데를 뭐라 그렇지. 그러지? 초소. 경비 초소. 초소. 아, 이것도 번호가 있네. 4124. 근데 또 저기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숲이 우거졌는데. 길이 없어.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일로. 여기 계단 있어. 계단 보여요. 사람들 갔다 와. 내가? 나 얘 안 보여? 나 어깨 지금. 알았어. 아니 진짜 피디쌤 나 어깨 이렇게 처지지 않았어? 이상하지 않아? 나? 장쌤 거기 못 들어가요? 무서우면 가지마. 나도 가고 싶었는데 까시가 나네. 이거는 옛날에 기관총이나 이런 거를 거치해서 놨던 거. 한 방향을 보고 막 쏠 수 있는 총 같은 걸 고정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군부대 이전에 여긴 지금 초소 자리이지만 예전에는 뭔가 경비가 아니고 그걸 쓰는 거지. 그래서 1번 방향, 2번 방향, 3번, 4번, 5번, 6번, 7번 방향까지. 여긴 8번 방향. 대체적으로 여기는 안 좋은 거는 안 느껴지는 거. 옛날에 기관총 같은 거 놨던 자리? 그러니까 초소 경비. 그러니까 적군이 침입할 때 1차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 건가 보다. 거기서 좀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다 보지. 아씨. 뭐야? 아, 누가 내 팔찌 풀렀어. 팔찌? 이거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오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손을 딱 잡고 풀어내.
잠깐만 다시 게. 아니 이게... 그거 갖고 오지 마. 내 거야. 아니 근데 영가가 원한 거야. 그냥 줘. 이게 무슨 표식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게 이렇게 껴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풀리지? 여기. 그 지금 비싼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비싸요. 그 줘. 그래 가져고 너 있어라. 그거 진짜 그 영가들이 한 번씩 그 물건을 딱 탐낼 때가 있어. 아까워하면 안 돼. 던져줘야 돼. 신기하다. 그 넓적한 거. 어, 그 낀 거. 그게 아... 이게 안 빠지는 거거든, 절대? 어. 그건 뭐 풀리고 뭐 고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꽉 껴야 들어가는 건데. 오, 여기. 여기도 또 있네. 이거 우리가 안 본 거예요? 예. 네. 저 뭐야? 야광 빛나는 뭐야? 거야? 그 뭐야? 그러니까. 안 왔네. 오! 누가 작업을 하려고 이거 고철을 모아둔 거 아니야? 그때 고철을 이렇게 모아놓진 않을 텐데. 이거는 시멘트를 모아놨잖아. 벽을 뚫었어. 벽을 왜 뚫었지? 이게 망치로 깨지는 거 아니야. 아니네. 이거는 망치로 절대 못 깨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기잖아. 공구리 칠 때 쓰는 거면 한마디로 저기에 시멘트 싸놨잖아. 그럼 여기를 뭘로 쓰려고 했지? 오, 시멘트 다 뜯어서 싸놓은 거 맞네. 그물하고. 다른 이제 건설사에서 공식적으로 이 터를 매입해서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하려고 했겠지. 그치. 준비를 하는데 아직 이거 철거가 안 되어 있잖아. 철거가 안 됐는데 작업을 뭐를 하려고 사람이 움직인다. 저건 뭐지? 저 정면에 나무 꼭대기에 허옇게 뭐 보이지? 저것도 초소나 뭐 이거.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 이게 방범호 같은 뭐 그런 거 같아. 저거 뭐야? 그러니까 뭐 이게 아까 저쪽에서 볼 때하고는 좀 틀리거든? 배째 나 저기 못 올라. 다리 풀렸어. 다리 풀려서 왔다. 콧물도 뜨고 오늘 음의 기운이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스타일입니다. 어? 왜? 이거 봐봐. 어? 저렇게 생긴 저거 거 봐봐요, 본다. 저거. 야, 이거. 그러니까 저게 지하 환기구라고. 위에가 기둥이 팬 같은 거 도는 거. 어, 맞아. 환풍기 그래. 닥트 시설. 어, 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하에 뭐가 있는 거야, 이 안에. 그럼 내가 지하 방금 지하. 그렇지, 맞는 거지. 계속 보인다는 거는 저런 건가? 근데 출입구는 관계자들만 어딘가에 알겠지. 있다는 거지. 어, 저거 봐봐.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하에 군사 뭐 연구 시설이 있었든지 아니면 내부는? 그럴 수도 있지. 아 궁금해. 아 궁금해. 너무 궁금해. 아무 갔다 와. 내 재력이 안 돼. 어, 나 죽을 것 같아. 우리 절로 진입한 데 아니에요? 맞아요. 야, 하박에 들어왔어. 대박이다. 그럼 이게 정문이란 얘기예요? 예. 우와. 어, 여기에서 이제 출입 허가. 위병소. 멋있다 우리 군인들. 여기가 낫겠죠, 평편해서. 이거는 영가들의 이제 악기가 있고 선악기가 있으니까 그 영가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끔 결계를 친 거고 지금 이걸 박은 거는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터 정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터에 너무 깊게 한도 있고
그 망자들의 그 서러움과 우리가 깊이 알 수 없는 사연이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살인에 가까운 자살도 있고 한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땅 안에 스며든 그 한을 풀기 위한 일종의 정화 작업. 그래서 말뚝을 박았습니다. 조상네들이면 조상네들이여 오는 고생들 달래주자 들어서서 다 채시나 만신 들어서서 이겸성도인하니다. 아빠자 가시고 아이 죽어서 가시고 다 청년 죽어가시고 군인 죽어서 가시고 늙어 죽어가시고 다 외나라에서 오셔서 가신 양반들 던질 그런 각오로 저는 영광스럽게 군인의 길을 왔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함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억울하셔서 그렇죠. 그 억울함이 있는데 그것을 참아 뱉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스스로 내 명을 다했던 그런 군인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군인이세요.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다. 끝까지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이 저는 가슴이 아프지만 안고 가겠습니다. 역사는 알아줄 거예요. 명예롭지 못할 것 같이 내가 소문이 났지만 나 자신에게는 명예롭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망간 냄새가 나고 전기 뭔데 비 오는 날이었다고 그러니 아 내가 말을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런 거였는데 막 이게 소나기처럼 오진 않아도 가랑비 치고는 좀 많이 왔었어요. 너무나 슬프고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그립습니다. 그렇죠. 그립습니다. 수리탄 같이 뭐 동그란 걸로 해서 내가 여기 사고로다가 이렇게 죽으면서 하체나 이런 데가 좀 몸이 아파서 죽은 그 사람이 이게 금강왕생하라고 길 갈라주니까 다 감사하게 잘 받고 내가 아까 장난 쳐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팔찌 내가 가져가는 거야. 이 건강한 몸이 부러워서 그랬어요. 아유, 잘 가져가셔. 괜찮아요. 제가 사고 나기 전에도 저도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달라고 해서 가져간 거니까 잘 가겠습니다. 예, 잘 받아가셔. 감사합니다. 받아들 가셔. 아 어쨌거나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던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그들의 그 빛나는 조국, 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들이 이렇게 편안한 아침에 해를 보지 않는가. 오늘 이걸 보면서 그냥 사실은 가슴이 벅차고 아픈 사연이 많구나 이런 거 좀 공부 많이 했어요. 아, 오늘 이 노량에서 터에서 잘 받으시고 텃대가면서 잘 받으셨는지 여기 이렇게 물 맑히게 잘 받았고 이건 서류 문서 작성이 다 돼서 이게 시에서 나라에서 이 털을 다 흡수해서 새롭게 된다. 그걸 의미하고
맞는지 틀린지 시간 지나고 보면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나보다 선생님 고생. 진짜 보람이 있습니다. 그쵸. 뭐 자주 이런 거 해. 선생님 여기 오늘 느낌이 어떠셨는지 먼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올 때는 마치 무슨 술에 취한 듯이 이 바닥이 꿀렁거리고 약간 어지럽고 현기증 나면서 이렇게 소름이 쫙 돋았다. 아, 만만한 톤은 아니구나. 사연이 있겠구나. 근데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뭔가 설레이는 거. 지금 이쪽이 이제 폐호로 변해버렸잖아요. 네. 어떤 기운 때문에 그렇게 폐호로 가게 된 건지. 제가 느꼈을 때 이게 이제 건립된 지가 언젠지는 정확히 저는 모르고 오늘 처음 왔지만 몇 년 상간에 여기가 비어지면서 살아있는 기운이 다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흙의 기운과 철의 기운, 쇠, 그 차가운 기운만 남았기 때문에 워낙에 이 군인이 생활했던 어떤 장소의 특정적인 부분이 작용을 해서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신 그런 분들이 몇몇이 여기를 너무 이렇게 꽉 잡고 있고 쓸데없이 넘나드는 이렇게 하찮은 그런 귀신들은 의외로 없었습니다. 금성장군 선생님은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눈꽃 마녀를 따라서 이렇게 처음 와봤는데 사실 기대 반, 설레임 반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 일반인들은 못 느끼는 기운들이 있잖아요. 저희 무당들만 느낄 수 있는 기운. 근데 아마 눈꽃 마녀도 느꼈겠지만 또 저도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진짜 무당의 본분을 하고 있는 건 맞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표적을 받고 귀신의 느낌을 받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느끼고 가는 하루였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팔찌 네 그거는 어떤 걸 느끼셔가지고 갑자기 아니 아까 팔찌를 아까 그 공중 초소에 올라갔는데 뭐가 갑자기 훅 땡기더니 뭐 걸린 것도 아니에요. 걸릴 것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그게 쑥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절대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풀리기도 힘들어요. 그건 혼자서는.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 뭐 누군가가 젊어서 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차고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못 갖고 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우리가 임무를 다하는 무당으로서 또 귀신들이나 또 영혼들이 달라고 하는 의미 같았어요. 근데 진짜 저도 그런 거는 처음 느껴봤어요. 그 폭탄 터지면서 이렇게 몸이 망가진 그 친구가 아까 가면서 그 팔찌 내가 갖고 가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뭐 장가도 못 가고 뭐 그렇게 사고로 죽었으니 좋은 뜻으로 뭐 기부. 아, 그럼요. 기부. 귀신한테 기부. 이상하게 선생님이 다녀가시면 이 폐가라고 소문이 잦아있던 곳들이 좀 헐리거나 새로운 맞아요. 건물이 들어서거나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도 곧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아주 뭐 10년, 20년 방치는 안 되고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예상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새롭게 탄생하는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야 또 국토 정화에 진정한 결과론이 나오니까 일반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좋은 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꽃님들, 눈꽃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시선으로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